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중문화평론 파격수다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어쩜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겁나 어색한 잠깐 명민유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계신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사실은 엄청 어색하죠. 네. 하지만 민준 씨보다는 더 미남이셔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네요. 마스크 잠깐 웰컴입니다. 와, 와. 아, 그렇다고 마스크를 왜 까는데? 아니, 잠깐 얼굴 좀. 예, 하여튼. 야, 기분 좋다. 재밌다. 일단은 제 첫 번째 얘기가 BTS 얘기예요. 네네. 네,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핫샷 진입 이후 4주. 사실 옛날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죠. 그냥 4주를 1등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마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니,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그 학창시절 때 팝송만 듣던 세대에서는 덜덜 떨지 마시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란 그러니까 기록이라서. 핫샷으로 1위를 한 팀이 빌보드 역사상 54개 팀밖에 없고 그 중에서 3주 이상 1위를 한 팀이 13개 팀밖에 없는데 역사상 그 13개 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경이롭네요 진짜. 그리고 그룹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핫샷으로 4주까지 한 팀이 에어로스미스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데? 또 있어요. 넘었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에어로스미스가 3주 했고 그 3주 이상을 했던 팀이 유일하게. 예, 아니 에어로스미스가 4주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 5주까지 가면은 이제 새 예, 역사를 예. 쓰는 거네. 그럼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자꾸 말을 끊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내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대단한... 지금 현재 4주로 타이 기록일 겁니다 아마. 네, 에어로스미스도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예. 그걸 뛰어넘었다. 아이씨 정말.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그냥 전설이다 이러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식을 하거나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촌스러워진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라고 하는 팀이 어마어마하게 이 BTS를 누르려고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프로모션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곡을 사기는 못하니까 네. 스트리밍을 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스트리밍 쪽으로 야 네가 굿포유를 갖다가 스트리밍한 거 인증샷만 올려. 그러면은 뭐 무슨 아이스크림 줄게. 뭐 아이스크림 뭐 무슨 세차권 줄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이 BTS의 팬들은 다운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로는 뭐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굿포유를 따돌리고 있는데 지금 라디오 리퀘스트가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스트리밍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마 라디오 리퀘스트가 밀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에도 5주 연속 1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일단은 이제 핫100의 차트의 특성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뮤지션을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핫100 차트는 그룹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겨운 차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왜요? 때문에 네. 그룹. 네. 네. 그렇대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이 핫100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는 단일 곡에 대해서 평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솔로 가수들이 훨씬 더 진입을 잘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룹으로서는 좀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성향이 더 강해진 게 이제 그룹들은 뭔가 프로모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각자 일정 다 맞춰야 되고 뭐 우리나라처럼 막 삽숙시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기 멋대로 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맞춰서 뭐 사인회 한번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지금 그 로드리고처럼 이렇게 막 그 스트리밍으로 막 그 스폰을 뿌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그 그룹이 전체가 단일한 기획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조금 쪼개져 있잖아. 이러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각자가 또 막 스폰을 갖다 막 붙이고 있고 이럴 때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 BTS가 펼치고 있는 작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계속 자기 곡을 리메이크를 해요. 그렇죠. 핫 버터 핫이라든지 풀 버전, 핫 버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메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솔로는 되게 쉬워. 솔로는 가가지고 자기가 그 프로듀서랑 만들면 되거든.
그룹은 전부 다 같이 와가지고 그치, 해야 되잖아 또. 번거롭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그거를 BTS는 하고 있다는 게 해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BTS는 도대체 지금 걔네들 진짜 어떻게 살고 있길래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길래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김현식 평론가님 5주까지 갈까? 아 저는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예측을 짜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틀리면 제가 그냥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우리 모두의 예. 출연진의 일부를 예, 성수대로에 헌납하도록. 아니 그러지 말고요. 네. 똠양 쌀국수를. 어. 아 그래요? 네. 똠양 쌀국수를 싹 쏘겠습니다. 이야. 자. 쏘실 때 저 불러주세요. 됐어요. 네. 아, 당신은 오늘 하루 대타야. 네. 왜냐하면 저는 네. 그 현지 북미에서 라디오 방송 횟수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점이 이번에 4주 연속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 5주, 6주 가는 거 이전에 그래미에 대한 수상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인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익숙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미에서 상을 줄 때 아니 방탄소년단 이렇게 많이 즐겨 들었던 버터를 부른 가수인데 이제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라디오 리퀘스트에서 23위, 뭐 21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라디오 리퀘스트는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동시대 가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과거 전설들이랑 싸우는 거야. 그럼 1910년도 가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미치겠다. 그 많은 명곡들과 명그룹들과 이들하고 싸우는 거야. 거기는 아직도 비틀즈가 리퀘스트 되고 있고 뭐 퀸이 리퀘스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리퀘스트만 보면은 탑 그 뭐 포리 안에 막 세계적 전설 그 그룹들 이제 지금 해체되고 이런 그룹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어? 웬도 나와 가끔. 웬도 나와.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23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월 9일 날 7월 9일 날 버터 신물 버전 나온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영향 받겠죠. 그럼요. 아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문화 전략 차원인 것이죠. 계속 힘을 받도록 바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런 점에서 이게 방탄소년단 자체도 뭐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통 질서에 맞게 많은 분들한테 음악을 또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전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힘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예전에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싸이와 비교했을 때 싸이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아, 그게 아니죠. 예, 이런 어떤 튼튼한 인프라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계속 롱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로드리고 아무리가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8년 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그럼. 예, 그 화력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뭐 잔뜩 앞으로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 되게 재밌는 거는 라디오 리퀘스트에서 BTS의 버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BTS는 잘 기억 못해도 버터랑 곡은 다 그렇죠. 기억하고 네. 노래 자체도 워낙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가 네. 그 이게 K-POP 가수가 불렀다고 상상을 못하고 선택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진짜 금세기 최고 기록 한번 네. 세워봤으면 5주 좋겠습니다. 5주 연속 1위까지 네. 가도록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저희도 본 토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사실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다른 사생활 폭로 같은 이런 기사들이 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를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면 네. 오늘은 뒷담화 컨텐츠.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뒷담화. 비꼬고 뒷담화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쁘다. 그래서 이 뒷담화 컨텐츠가 지금 현재의 수준,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으며 이거 정말 이대로 놔둬도 좋은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 뒷담화 컨텐츠가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예를 하나 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뒷담화 컨텐츠의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컨텐츠는 일러스트예요. 아. 예, 이 일러스트가 컨텐츠가 됐는데 이 일러스트를 세상에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클릭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사가 먼저 쓰세요 성매매 유인해서 지갑 털어라고 하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예요. 네. 요것만 갖고도 클릭이 엄청 날 텐데 네. 저 일러스트 때문에 클릭이 더 된 거예요. 저 일러스트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저 뒷모습은 조국 전 장관의 그 시그니처였죠. 페이크를 사갖고 집에 들어가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은 조민 씨의 딸. 사진입니다. 저거를 더 팩트라고 하는
그 언론사에서 저 사진을 갖다가 찍었어요. 찍고서 이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저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매매로 유인을 해서 지갑을 터는 3인조 사기꾼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국 그 전 장관이 성매수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는 그 유인책이 딸이 되는 거예요. 그치. 이 근친상간의 그 메시지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양쪽 옆에 있는 그 이미지 네. 저 이미지가 뭐냐 밑에 자막하고 이거 좀 빼주세요. 저 이미지가 뭐냐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러네. 이병헌과 변요한 네. 이 둘은 의병이에요 사실은. 그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독립운동을 한 사람까지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먼저 썼던 게 조국 전 장관을 씹는 서민 교수의 기사에서 먼저 써서 엄청나게 클릭질이 된 거야. 컨텐츠로 팔았어.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갖고 또 쓴 거야. 지금은 이렇게 뒷담화 컨텐츠를 맥락도 없이 뭐 돈만 낸다고 하면 아무데나 붙이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례인데 이게 그러면 아 그 실수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했잖아요. 그 진짜 실수인가 아니면은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또. 또 다른 데서. 이게 다른 기사들에서 이렇게 써먹었는데 이게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진을 가지고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손모양을 보면 확실히 알아요. 밑에 손모양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치. 똑같죠. 오른쪽 하고 왼쪽 하고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려 4개 기사에 똑같은 거 올려놨습니다. 아...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는 특정한 한 개인이 주인공인 기사에다가 계속 붙여서 그 부정한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이거 문재인인데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써먹는 수준까지 왔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사실은 이미지를 갖고 마음껏 변형을 하고 이미지를 텍스트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막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도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장사로 해먹는 거 김원식 평론가님 전문가로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세기말적인 이런 작태 아닙니까? 저는 그냥 오로지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이익 환수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뭐 명예훼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치료 네. 네. 이런 정의롭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아니면 뭐 정말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나 뭐 특정 언론사만이 아니고 예. 조선일보라고 하는 예, 자신들이 스스로 최대 신문사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도 환수시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제 나오는 소식 중에는 갑자기 그 조국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LA에 있는 조선일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뭐야 고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봤자 조선일보가 약해요. 역대 중에 역대 가장 많이 손해배상을 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퀴즈 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역대 가장 많이 한 개인에게 배상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나 처음 듣네. 상품은 성수커피. 상품은 조국의 시간 네, 이걸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을 갖다 제가 말씀드려야 방송 진행이 되니까. 네. 예. 어쨌든 그게 뭐 안 된다라는 이게, 거죠. 국내에서는 잘 안 된다 그게. 그게 얼마냐? 6천만 원이 최고예요. 역대 최고가 6천이에요. 근데 그 6천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 배상을 받은 사람이 홍가희 씨였습니다. 아. 예. 홍가희 씨가 세월호 국면에서 역대급 오보와 그다음에 인신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로 엄청난 피해를 보셨죠. 그래서 그걸 갖고 나중에 따박따박 소송을 다 했는데 조선일보한테 지금 현재 2심까지 승소를 해서 6천만 원이 결정이 돼 있는데 대법원이 2년째 계류 중이에요. 아직도 근데 조선일보 진짜 얌탱이 같은 게 정말 딱 선고가 난 다음에 돈을 먼저 꽂아버렸어. 왜냐? 자기도 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자를 물면 안 되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먼저 꽂아버렸어. 그리고 이게 또 작전상 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어갔더니 작전상 조퇴에 6천을 꽂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뒤집어 6천을 뒤집어진 다음에 6천을 갖다가 바로 달라 그러면서 압류까지 쳐버리면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야. 진짜 그런 작전을 쓰려고 조선일보는 먼저 돈을 꽂았다고 합니다. 좋은 머리를 그따위로 쓰고 있으니까 이 회사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LA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LA에서는 6천만 원이 아니에요. LA에서는 사실 1억 불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1억 불이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1,100억. 오, 소름 돋았어요 지금. 1,100억. 와. 거기는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근데 이 사안이 제대로 변호사를 만나고 설득이 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딸과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더 제대로 설득이 되면 그러면 4억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와. 이렇게 하면 4,400억.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조선일보라고 하더라도 예. 타격은 좀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진행이 되는. 근데 LA에 이게 될 수 있었던 게 얘네들이 LA 인터넷판 신문에 이걸 내놓고 이 서울 쪽은 서울하고 내렸는데 우리 쪽은 내리고 그쪽은 냅둔 거야. 설마 저기까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나는 이게 그러니까 사과가 사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LA에선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 미스터 선샤인의 독립군 이거는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진짜. 전 사실 지금 봤거든요. 연예인들의 어떤 초상권의 어떤 문제도 이제 있겠지만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던 제작사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서 이제 LA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조선일보가 이제 중간에 내렸단 말이죠. 근데 내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왔던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내렸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 뭐 LA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제 똑같이 돌아오는데 LA에서 아까 이제 수천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선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국에는 이 수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자본주의적인 언론 매체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게 사실은 이런 일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예, 수익금을 다 환수하는 것 전 이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악의적으로 그 남을 음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포했을 경우에 그 징벌이 전 세계적으로 막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추세라고 하죠. 예, 실제로 뭐 대만에서는요 가짜 뉴스 만들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짜 뉴스가? 예. 와, 이건 난 몰랐어. 하긴 가짜 뉴스가 한번 이게 퍼져 나가면요 정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정정한 기사가 나온다고 한들 누가 그거에 관심을 또 갖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극적인 지금 기사들. 조선일보가 사과문을 두 번이나 올린 거를 몰라.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두 번이나 사과문을 썼다는 걸 몰라요. 그거는 그만큼 일단 터트려놓고 그 이미지가 고착화된 다음에는 아무리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까지 관심 있어서 챙겨보는 사람은 소수다. 그러니까 그쵸. 잘못된 정보는 그냥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작년에 그 이 난리가 났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받았던 그 고착화된 이미지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오는 거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뒤집어지고 잘못된 예전에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도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그러니까 사기꾼 조국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만에서는 무기징역이다 뭐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일보나 가세형 거치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부터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이 뒷담화 콘텐츠로 정말 돈을 잘 버는 대표적인 매체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매체에서 또 논란이 되는 그런 그 공격을 했는데 연예인인 배우 한인수 씨한테 자기네들은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인수의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김원식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사실 뭐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논쟁이 앞으로 되겠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도 뭔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도의 준칙 원리가 이제 알 권리에다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급하신 대로 과연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후속 말씀들이 하시겠지만 알 권리라는 거는 원래 개념이 공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적인 사안일 때 가능하고 그런 공적이거나 공공적 사안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익적 단체에서 뭔가 그 국민의 세금이나 그런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나 인물들이 그거에 어떤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때는 알 권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인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유명인이지. 그냥 유명인 내진 공개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원래 공인의 의미는 공적인 인물.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 녹을 받는 사람.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한예슬이 무슨 공적인 녹을 뭐 받나요? 무슨 기관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그냥 단지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졌을 뿐이지 그 사람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적 업무가 아닌 남자친구가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본인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네.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느냐 그 아니죠. 근데 이 가세연의 입장은 뭐냐 호스트바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럼 호스트바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호스트바가 뭐 범죄자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건 재판을 통해서 네.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너 범죄자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치의 기본인데 가세연이 만약에 그런 공익적인 뭐 어쩌고를 갖다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고소를 해야 되는 거지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니에요. 아, 무엇보다도 이게 연좌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치? 호스트바 출신이다 그러면 그게 뭐 약간 불법성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한예슬 씨가 이런 존재 기반을 다 붕괴당하는 정말 생존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엄청난 그 정신적인 고통,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통까지를 감내해야 되냐? 이건 연좌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의 범죄자니까 너도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까발려서 너 활동 못하게 할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런...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김용호 씨의 논리는 뭐냐면은 항상. 그 연예인들의 그 허점들, 약간 부정적인 어떤 연루된 어떤 사안들을 터트려가지고 이걸 알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고 또 일종의 언론의 역할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 권리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고 연좌제의 어떤 더 가까운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크게 혼나야 됩니다. 저는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 자체도 저널리즘이 아니죠. 저널리즘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 범죄적 행위인 거예요. 누군가 뒷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사찰을 하는 거예요. 사찰을 해서 그것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받아내는 건데 이 가세연이 이제 이건 추정치입니다만 대략 그 슈퍼챗과 후원금과 등등으로 그 벌어들인 돈이 억대를 넘는다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억대를 넘는데요. 뷰수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알 권리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알 권리라고 하는 거는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니라 알아야 될 권리거든요. 네네. 근데 한예슬의 남자친구의 뭐 전직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알고 싶을 수는 있겠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알 권리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뭐 사실 이렇게 돈을 자기의 그 경제적인 목적을 갖다 취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예. 이런 거죠. 박사방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조주빈이 했던 게 어떤 남의 그 약점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볼모로 삼아서 수익을 이제 챙긴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그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네. 네. 그걸 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서 폭로를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 클릭수를 찾는 사람들은 거꾸로 그런 점 때문에 더 관음증적인 예, 이제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있어서 번 돈은 다 국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한예슬 씨가 또 대응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용기도 있고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고소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한 개인이잖아요. 뭐 한예슬 씨가 뭐 로펌을 선임을 하고 하겠지만 그 용기가 진짜 좀 대단하고 뭔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역시 이 한예슬 씨가 그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인 기자 김용호한테 최고 금액을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홍가희 씨입니다. 네. 이 홍가희 씨는 김용호의 그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일보의 6천만 원 배상도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은 김용호라고 하는 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호라는 개인한테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다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는 민사적인 책임만 물은 거죠. 근데 세상에 그 김용호의 형사적 책임이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 배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은 무혐의. 명예훼손이랑 뭐 이런 그 것들이 무혐의가 됐어요. 이게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죠. 아우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그때 정부가 예,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구나.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솔직히.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적절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사에서는 이 책임이 인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개인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500 정도가 잘 받았다는 수준이고,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가세현 통해서 한 달에 수억 원 벌면서 벌금으로 1,000만 원 내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돈을 안 내고, 개겨가지고, 가압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냈대. 저는 뭐 이런 점에 있다 뭐 어쨌든 연예인 사생활 폭로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데 왜 김용호 씨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하냐면 연예인과 스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편견이 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이제 어떤 편견에다가 기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 뭐냐? 예를 들면 한예슬 씨들 포함을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야 너희들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쉽게 돈을 버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21세기에는 그런 부가가치 경영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삼성 뭐 SDS인가 거기 직원이 블라인드에다가 BTS 쟤네들은 운 좋아갖고 저렇게 떠서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 대기업에 가서도 쟤만큼 못 번다. 이런 글을 쓰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BTS 팬들이 열폭을 했었죠. 예, 아니, 그런 사례가 그렇죠. 그렇기 똑같은 때문에 21세기에 네. 그런 핵심적인 가치는 결과적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줬을 때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맞아요. 실패할 확률이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높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순간 좀 토이 말해서 떴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보장할 수 없는 세계예요. 맞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도 네.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다 연예계라는 게 무슨 확실한 세계가 있는 거고 장비처럼 보이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그런 잘못된 편견을 확장하면 자신의 현실적인 불만들을 자꾸 그런 쪽 유도하고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면서 이 페이지 뷰수를 올리는 행태는 정말 범죄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지금 뭐 한예슬 씨뿐만 아니라 뭐 저 최지우 씨라든지 전지현 씨라든지 다른 그 연예인들한테 다 확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가세현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 김원식 평론가님이 아주 재미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회는 남들이 선물하지 못하는 가치를 선물할 때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재원. 그 한재원의 산삼 치명단. 예. 그야말로 한재원의 명품 상품이죠. 그리고 홍삼 녹용고 이것도 역시 네. 한재원의 산삼 치명단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제품입니다. 일단 드시죠. 드시죠. 야, 이거 진짜 야. 우리는 아까 방송에서 네. 이미 치명단을 먹었고 그렇죠. 이렇게 탐내지 마세요. 아, 이거 뭐 양전이 이거 먹으려고 네. 했어요. 양전이. 자. 강원도 청정 야산에서 자란 산양 산삼과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러시아 녹용으로 만든 우리 산삼 치명단 그리고 홍삼과 녹용을 잘 버무려서 약성을 조화시킨 홍삼 녹용고 기가 막힌 명품들입니다. 그냥 조금 젊은 분들은 녹용고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시고 여름이 특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연배가 있으시고 하시면 그렇죠. 이쪽을 오늘 두 개 먹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 예. 근데도 아까 땀 흘리면서 힘드시다 힘드시다고 아, 날카로워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맛 어떠세요? 맛? 씹어라 예? 아, 맛있어 진짜 맛있죠? 맛있어서 말할 그 타임을 씹어도 말하네요. 말할 타임을 놓쳐서 맛있어서 먹기가 참 달콤하네. 좋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재료가 좋으니까 여기서 역한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잘 갈아서 초미세 에어미 공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흡수가 잘 돼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치명단은 꼭 그 카라멜 같아. 저거 먹으면 쫀득쫀득한 게 맨 처음 이제 다른 그 이런 거 먹어보면 부스러지거든. 그렇죠. 요거는 안에서 쫀득쫀득 카라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예. 한재원 산삼 치명단 주문은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주시면 치명단이나 뭐 홍삼 녹용고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했던 홍가희 씨 있잖아요. 네. 홍가희 씨가 상처를 딛고 반찬집을 냈습니다. 홍간의 곳간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 이름 이쁘다. 야, 여기 김치가 기가 막힌데요. 황교익 씨가 이 집 김치를 먹어보고 네. 다른 데서 맛볼 수 없었던 진짜 깊은 맛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줬다고. 와우. 여기 청경채 김치가 시그니처. 청경채로 김치를 만든다고. 나 처음 봤어. 되게 아삭아삭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동탄에 있다고 합니다. 아, 동탄. 예. 홍간의 곳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쳐보면 홍간의 곳간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한번 들러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좀 구매해 주시고 좀 멀다 싶으면은 다 배달되잖아요 요즘. 전국 어디나 다 배달되거든요. 청경채 김치는 나 처음 들어보네. 그러게. 진짜 맛있대요. 홍간의 곳간에서 반찬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맞을 잘 모르겠는 걸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까짓 거 뭐 그 벌금 맞더라도 그렇게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돈 벌면 되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김용호를 비롯한 이 사실은 일당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예 가세현을 따라하는 데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뭐 뒷담화 뭐 이런 식으로 치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 랭킹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결국은 연예인들 가지고 랭킹쇼를 포방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까는 그런 걸로 돈 버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왜 모르겠을까? 진짜 많습니다. 근데 모델이 롤 모델이 가세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봤자 명예훼손밖에 없어요. 근데 명예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그랬고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갖고 빵빵한 변호사 정감 변호사 쓰고 하면 김용호처럼 무죄 나온다니까?
그리고 민사 해봤자 김용호 같이 아주 악질이면 1,000만 원까지 나오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으면 300에서 500 사이야. 그냥 300에서 500만 원 주고 나 슈퍼챗으로 1,000만 원 땡길게 이러는 거야. 그쵸. 아냐, 나 화나네. 방송 할 수 있는 거. 뭐 일단 그런 마당 놀이터를 만들어준 유튜브의 책임이 전 가장 크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사실 김성수 TV 유튜브 제재도 별로 없잖아. 네, 그렇죠. 유튜브 중에 김성수 TV처럼 이렇게 잘 만드는 곳이 오히려 더 주목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공익적으로 하는데 노란 딱지가 네. 계속 붙어요. 또 왜요? 예? 네. 진짜요? 제가 화를 많이 내요. 그게 시그니처인데 사실 그거 보러들 많이 속 시원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ESG 경영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경영을 그런 가치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린 워싱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경우.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종이로 이렇게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에는 플라스틱이고 바깥에만 종이로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 중에 네네 맞아요 맞아요. 짜증나. 정말 뭐 그따위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자 기만을 넘어서서 진짜 분노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야자유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녹색 연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야자수를 뱉잖아요. 그리고 거기 태우면은 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왜 녹색 연료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에서 그거를 거의 한 6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때렸어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이오가 들어가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되게 인식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일종의 그 그린워싱이 아니고 퍼블릭워싱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콘텐츠 특히 뭐 가세형 같은 경우에도 공익이나 알 권리 같은 그런 걸 내세우지만 그거는 퍼블릭을 통해서 워싱,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거죠. 돈 세탁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고 법정에서도 이런 이제 그 퍼블릭 워싱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공익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말 범죄 행위를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걸 준용을 해 가지고 이 퍼블릭 워싱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TV가 김성수 씨가 화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란 딱지 붙이지 말고 그렇죠. 공익에 충실한데 여기는 오히려 이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가생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워싱이다 그래가지고 딱지를 붙여주면 그거 가지고 재판에도 판결을 하게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한층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신고도 수많은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건재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TV 화내는 거는 저희 PD님이 또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PD님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우리 PD님이 맨날 하실 때마다 저 마음 졸여 하시는 거 이해하는데 화내는 걸 편집해내면은 콘텐츠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올릴 게 없다라는 분량이 없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근데 지금 아까 저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튜브가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이런 것도 골라낼 수 없나 진짜? 되게 웃겨요. 얼마 전에 그 도경환 씨하고 도경환 씨가 이제 자기 딸이 그 잠자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삭제됐잖아요. 삭제됐어요. 진짜요? 네. 알고리즘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그게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는 솔직히 그거를 다 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를 올린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이 AI가 그걸 걸러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퍼블릭 워싱을 못할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퍼블릭 워싱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가세훈으로 신고가 그냥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유튜브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냥 무시하는 수익이 거예요. 잘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 껀뜻하면은 지금 뭐 배달 웹도 그렇고. AI가 하기 때문에 자기 뭐 책임 없다. 책임 없어요. 뭐 포털사도 AI가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다 뒤에서 이렇게 인공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플랫폼 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플랫폼도
이런 식의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포가 됐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유튜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개인, 기자, 기자나 혹은 유튜버 이들은 뭐 1,000만 원 배상을 그 했지만 유통을 시킨 조선일보는 6,000만 원을 배상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뭐 5배, 10배 정도로 더 오히려 크게 그 물어내게끔 하는 그 금융치료의 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기껏해봐 징벌적 손해가 자기 스스로가 입은 피해의 3배, 뭐 5배 이 정도래. 근데 내가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계산하기가 에이,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1,000만 원 배상받는 거 5,000만 원 배상하는 정도밖에 안 돼. 5,000만 원 한 달에 1억 이상 번다니까. 그러니까 아,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 미국과 같은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말 강화시켜서 한번 잘못하면 진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아, 미국에선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나요? 그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유튜브까지 그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어 알고리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포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포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포털 알고리즘 규제법을 내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문체부가 난감해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이런 상황이 이게 그 벌어지면은 그 누구보다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문체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사안을 관리하고 운영할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통위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조금 더 그 자기네 권역 안에서 네. 이거를 관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그치. 또 떠안게 돼가지고 방통위가 증언도 하고 예산도 증액이 된 상태에서 이런 그 포털 알고리즘에 관련돼 있는 법들을 품는 그런 형태로 조정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말 산 넘어 산이 또 과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하나라도 먼저 좀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문체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뭐 이런 말하면 문체부가 또 저를 안 부르겠지만 그 문체부 같은 경우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은 그 예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능을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기재부서부터 내려온 습성입니다. 문체부가 해야 될 일은 문화적 관점으로 기획을 하고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유관기관에 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권능을 확인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이 포털에 관련된 문제를 자기들이 떠안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기의 힘을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만 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연원을 보면 방통위하고 문체비는 영역을 두고 싸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관련해서는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골치 아픈 건 안 하겠다 이거지. 그렇지만 그걸 잘 해결을 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좀 맞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확장해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문체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타변화시키지 않으면 힘든 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소비자들도 진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진짜. 자, 홍가희씨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유통시키면서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도 전부 손해배상했습니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전부 손해배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세형 같은 그런 잘못된 컨텐츠들을 다운받아서 보고 이거 N번방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그 살인적인 컨텐츠예요.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퍼나르고 보고 나 알고 싶어. 그렇다고 가서 그거 까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야. 왜 그걸 알고 싶어 해? 어? 그 사람이 뭐 대권 후보야? 대권 후보면 마누라가 이전 전직이 뭔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르네상스에서 근무했는지 볼케이노에서 근무했는지 알아야 돼. 근데 하네스 씨가 대권 후보야? 그거 왜 알고 싶어 해?
노란 딱지 약간 위험. 네, 노란 그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소비자 스스로가 야 이런 거는 범죄적인 콘텐츠구나. 이거 관심 가져줘서도 안 되고 네. 펀을 놔서도 안 되고 다운받아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맞습니다. 그들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소비자들한테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교육들 교육부에서 이렇게 따로 하나요? 이런 교육 안 하죠. 아,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 교육부 쪽에도 이 얘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 계속 지금 인터넷에 그 떠다니고 있는 누군가를 가해를 하면서 네. 누군가를 헐뜯고 뒷담화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도 사실 앞서서 제가 연예인들에 대한 편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연예인과 비연예인, 유명인과 비유명인의 경계가 없습니다. 네. SNS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 가세한과 같은 비슷한 짝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조금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언제든지 난도질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 난도질을 하고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 계속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유명한 스타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고 또 미래 세대에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아... 마무리. 네, 마무리 하기 전에 네네. 마지막으로 닥터 레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닥터 레인 365일 24시간 인체 무해한데 공간이 전체가 방역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게 닥터 레인의 방법입니다. 닥터 레인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99.9%를 제거하는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어요. 지금 인체의 경구독성, 그러니까 먹어서 문제가 생기냐? 시험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뭐 눈 자극성, 눈에 들어가도 씻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 안 줍니다. 거기다가 급성 흡입독성, 이 앞에서 칙 뿌려지는 걸 흡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그런 살균제 그 방역 시스템인데요. 국내 최다 유해군 제거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살균 효과가 한번 제대로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한번 뿌려줘도 3개월 이상 간다는 정도로 굉장히 살균 효과가 탁월한데 그런데 이게 얼마냐? 요거 한 세트, 요 닥터레인 요거 한 세트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아까 계속 칙칙 뿌려드리는 게 이거예요. 네. 15분으로 맞춰놨는데. 15분으로 맞춰놓으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 30분으로 맞추면 두 달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 디스펜서 안에 이렇게 살균 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분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사 반경이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커버하는 그런 반경을 갖고 있어서 요거 한 세트에 10만원, 6개월 세트는 27만원.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구독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42,000원이면 이 디스펜서까지 같이 옵니다. 42,000원만 내면 이거랑 약이랑 같이 와. 그리고 매달 42,000원씩 그냥 나가게 하면 매달 하나씩 약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조절해가면서 뭐 어떨 때 휴가 갈 때는 그냥 꺼놓고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한번 분사가 되면 3개월 버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조절해서 1년 이상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주세요.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 보장자산이 정말 중요하죠. 네. 보험 잘 들어놓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거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전 잘. 그러니까 아내가 전부 다 하잖아.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가족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걸 더 챙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몰라요. 네. 전문가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오늘 상담을 신청해 놔가지고 문 밖에 와서 계신데 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해 보시고요. 24시간 예약 가능하고 또 방문해서 직접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0-7612-3303 010-7612-3303 마무리하죠. 예. 네. 네. 아유.
그냥 후딱 시간이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 막 화가 나다가 재밌다가 뭐 막 이런 시간이 네. 이렇게 짧게 파격수다가 시즌 2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네. 평소에 안 보셨죠? 안 봤죠. 예. 오늘 오셨으니까 앞으로 또 챙겨 아,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민준 씨가 없더라도 네. 뭐 한 줄 평은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일단 네. 김원희. 저는 오늘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게 법이라는 게 결국 민사와 형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으로 해당이 안 되면 민사로 해결해서 민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도 그렇게 위력이 세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민사적으로 그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익적 관점에서 이 형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 법체계에는 도덕 윤리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욕죄다, 뭐 영훼손죄다, 가짜뉴스, 진짜뉴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법체계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왜 이런 짓이 나오느냐, 왜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그런 그 뉴스 뭐 그래픽이 나오느냐. 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민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판결이 되면 이건 공익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봤다. 그럼 저는 그거 다 이익환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환수 시켜가지고 아, 형사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돈을 벌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형사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어도 그 이익은 계속 보존이 되고 그럼 다시 또 범죄를 하지 뭐. 그럼 모럴 해저드가 다시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법체계를 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불거지게도 희생양은 나올 것이다. 좀 맞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네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네. 돈 쫓다 괴물 되지 말자.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니죠. 이렇게 살면은 좋습니까? 이렇게 돈 벌면은 진짜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지나치게 알고 싶어하는 것도 이것도 이 사회를 사는 그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아니거든요. 적절한 거리두기가 여기에 필요하다. 솔직히 네. 말해서. 그래서 돈 쫓다 호기심 쫓다 괴물 되지 말자. 그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고 또는 화가 나고 공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각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촛불 들었을 때는 쟤네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민중들이 다 촛불 들고 나설 때 아무 소리 못하다가 수그러들면 또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 우리 딱 한 줄만 하겠어. 응징하자. 네, 응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응징? 응징하자. 예. 좋습니다. 지현 씨. 아 저는 뭐 오늘 저도 막 생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김성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쫓다 괴물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답게 살자. 생각이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일 예쁘게 들었습니다. 얘기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또 네.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네.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자리가 또 민준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네,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주에는 민준님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명민준님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BTS 5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해야겠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BTS 제가 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오, 쏘셔야지. 아니 안 되는 경우에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착각했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아온다.